바쁘면 퇴근하셔도 되고 안 바쁘면 기다리셔도 되고. 자 갑니다. 나 올라간다고. 어디 올라가요? 우와, 썸네일이다. 아, 짱짱하다. 응? 참살이 너무 많이 넣었는데? 응? 그러니까 사각을 안 찢어 먹는구나. 우와. 어?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이 다르더라고요. 아, 따님층 채널인 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엄마가 찜 큰 거 없어가지고 엄청 조마조마해. 어디를? 어제 저녁에. 왜? 어떡하냐? 세 개 다 나갔는데. 튀겨야 돼. 아니, 7시에. 7시에는 뭘 튀겨. 왜 없나 했다. 다 혼자 오네. 저거 맛살 탕 안 해도 돼? 어? 맛살 탕 안 해? 어, 그냥 썰어. 썰어서 빨리 털어버리면 돼. 속도하고 완성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SBS 최강단이 된 거 아니에요. 아, 그게 그거였어요? 네. 어. 각도를 봤어요. 여기다 넣는다는 거. 타이밍 맞아야지. 타이밍을 제가 맞출게요. 스케줄은 무조건 맞출게요. 이거 냅킨 좀 없으면 꺼내놔, 혜연아.
카메라 현실감이 떨어진다니까. 그죠? 응. 먹어서 진짜 미리, 맛있어요. 미리 카메라. 네, 각도나 뭔가가 딱. 한참 다 식은 거예요? 돌아가죠? 네. 한참 안 매운 거 두 개. 호칭에는 꽂는 걸 찍지 말고요. 여기 남아있는 7cm 이하 그런 걸 찍어줘야 한다고. 대충 꽂는데 아 똑같네. 이거 재워보셨어요? 안 재봤어요. 하셔도 되고 안 바쁘면 기다리셔도 되고 자 갑니다. 나 올라간다고. 어디 올라가요? 아빠 어 손이 너무 빨라. 카메라가 못 따라가. 끝난 거예요? 건져가지고 위에 망만 빼주세요. 쪼그라든 거 찍어.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이상은의 노래 가사죠. 언젠가는이라는 그 노래. 네? 언젠가는? 네.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뭐 들어봤어요? 네. 와 노래 되게 유명하시네. 사랑할 때 사랑이 노래 되게 좋으시네. 노래 보이지 않았네. 좋을 때는 좋은지 몰라 지금.
좋은 거 아는데. 그래 알아요. 다행이네. 그럼 다시는 안 올 이 집 되니까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땡땡이 친 거네? 따님만 부려먹고 엄마랑 언니랑 둘이 놀러가요. 야, 풋볼, 풋볼 장난 아니네요 얘네들. 깻잎밥입니다. 맛있어요. 포장해 드릴까요? 다섯 개만 깻잎으로 만드나요? 영수 좀 드릴까요? 2팀. 기본이죠, 가장 기본. 네, 볶음밥. 볶음밥. 볶음밥은 또 뭐야? 볶음밥 할 때 먹는 거예요? 볶음. 아, 맞죠? 볶음을 이걸 해야 하고 이걸로 네, 또 볶을까? 튀겨놓고? 아니요, 이제 가정에 가서 볶음. 아, 거예요. 집에서? 반찬용이에요. 아. 색깔을 하고. 탄력이 좋아? 떨어지 않았는데 이거? 아니 이거 좀 더 있다가 찢어야 되나 이거? 자, 먹어라. 물고기도 되니까.